처음에 두 번째 시간, 랜덤 셔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셔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랜드 인트와 다르게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할때 있어서는 이 랜드 인트보다는 랜덤 셔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 밸런싱을 할때 랜덤 셔플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파이썬 상에서 랜덤 셔플 사용하는 방법을 다뤄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파이사이코파이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입력한 그 랜덤 셔플 코드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수정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파이썬 상에서 랜덤 셔플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변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시작하기 전에 import random을 미리 해주고 스팀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미리 만들죠. 스팀리스트를 100, 200, 300, 400, 50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볼 건데, 한번 2초 정도만 짧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섯 개의 항목, 다섯 개의 이제 숫자로 구성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루틴으로 가서 해도 되고 익스피리먼트 쪽으로 가서 되는데 차이점이라면 이 루틴 쪽에서 랜덤 셔플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실험이 여러 가지 시행으로 구성됐을 때, 루프를 추가했을 때그매 시행마다 랜덤 셔플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카운터 밸런싱 측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정말 그냥 랜덤 무선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카운터 밸런싱을 한다면은 루프 밖에서 무선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찌됐건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랜덤.셔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스팀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파이썬에서 변수 선언할 때는 스팀 리스트는 랜덤.셔플 스팀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랜덤.셔플. 변수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색깔을 한번 추가를 해서 컬러 컬러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블랙, 블루,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한번 그린도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해서 이제 컬러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우리가 글자의 색깔을 매 시행마다 완전 무선하게 제시해 보려고 쓰는 거예요. 랜덤 점 셔플 다음에 컬러 리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루프를 추가를 해보죠. 한 다섯 번 정도만 무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가서 컬러만 한번 바꿔주죠. 컬러 리스트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만 불러오게 해가지고 완전 무선화하는 식으로 제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아래에 추가를 해보죠. 컬러 리스트를 출력하게 해보죠. 그래서 얘는 출력은 좀 아래쪽에 마이너스 0.3 정도의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1초 정도로 바꿔보고 실험을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매 시행마다 스팀 리스트와 컬러 리스트가 무선화가 돼가지고 그 스팀 리스트의 색깔도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레드,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제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셔플 기능을 이용해서 카운터 밸런싱을 할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운터 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기엔 조금 내용이 길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때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랜덤 셔플 기능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썬에서 랜덤 셔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컴파일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코드 쪽으로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코드 타입을 보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import random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랜덤 모듈이 있지만 자바에서는 랜덤 모듈이 없기 때문에 랜덤 모듈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begin 루틴으로 가서 파이썬에서는 랜덤 셔플 썼다면은 자바에서는 util 셔플을 씁니다. 그래서 util 점 셔플 적어주시면 돼요. 그 외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변수명을 지정해주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랜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볼 건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거를 계속 온라인으로 커밋했다가 기다리고 결과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컴퓨터 상에서 로컬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사이코파이 상단 쪽에 보시면은 이제 얘는 2021.4 버전 해당됩니다. 컴파일 투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실험을 자바스크립트 언어 바꿔가지고 저장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코파이 러너로 가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면은 그걸 삭제해 주고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실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i.exp로 끝나는 파일을 선택해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File, View, Run, Demo, Window 탭이 있는데, 여기서 Run 탭을 클릭한 다음에 Run JavaScript for Local Debug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로 이 실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험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OK를 클릭하게 되면은 실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색깔이 지금 무선적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보면 아까 컬러 리스트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색깔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 이유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루프 내에서 카운터 밸런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